요거트. 그 다음에 컵에 얼음. 토핑이라는 건데 다크초코 맛이거든요. 토핑이란 요거트 맛없다고 느낀 적이 꽤 있었는데 맛이 궁금해서 또 요거트를 최근에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는데요. 오랜만에 먹는 거니까 또 맛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세일하더라고. 그렇게 먹고 싼 거니까 토핑도 올려가지고 지저분하죠? 치워드릴게요. 일단은 먹고. 다크초콜릿 칩이 조금 박혀 있고 들어있고요. 기능은 제가 먹을 거니까 그냥 주워서 담아서 뿌렸어요. 더럽죠? 근데 제가 먹을 거라 괜찮아요. 흘린 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개미 생겨, 그쵸? 더럽고. 그리고 깨끗해요, 장판. 이거 산 지 얼마 안 된 장판이라 더럽지 않아. 새거야, 새거. 괜찮아요. 비주얼은 일단 합격이고, 이것도 덜어내서 먹을게요. 완전 깔끔하게 먹었죠? 일단 비웠고, 얼음이랑 차갑게 먹으려고 먹고 왔는데요. 일반 플레인 요거트 맛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맛있겠죠? 맛있는데? 애초에 요플레 여기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맛이 없었어. 없는 맛인데? 맛있어. 진짜 요거트 같아요. 시원하게 먹어. 딱인데? 일반 플레인 요거트 맛에 잘 씹힌 초콜릿이지. 아삭아삭 봐봐봐. 맛있어. 시리얼 먹는 맛 비슷해. 근데 먹어본 결과 초코볼? 그 요거트 파는 것 중에 그거 비슷한 맛이고 새로운 버전 같은 맛.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초코칩으로 씹히는 맛. 티네. 약간 다크초코 맛. 솔직히 색색초코? 그거 먹는 게 이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더 진하고 맛있어. 우유랑 먹는 초코 좋아하시는 색색초코도 좋은데 초코처럼?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추천해요. 최고. 평점 10점 만점에 7점 8점 정도. 꽤 높다. 맛있어. 좋아 좋아. 근데 초코볼 비슷한 맛이라 뭐가 더 맛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비오트 맞아. 비오트 비슷한 맛. 근데 이게 느껴도 안 맛있어. 어쨌든 맛있어. 비슷해. 맛 비슷해. 진짜 맛있어. 우유를 가리기 힘들다. 짱 맛있어. 먹고 싶어서 더 한 것 같아. 진짜 추천합니다. 최고. 여기까지 끌리지 않고 눌리지 않는 맛이다. 최고입니다. 짱짱. 디저트로 남은 브라우니 먹고 자려 합니다. 크기 꽤 커가지고 금방 배부를 것 같고요. 요거트도 맛있게 먹었는데 치즈 한 장 먹고 이거 먹으면 든든히 잘 먹지 않겠어요? 오늘 진짜 제대로 맛있게 먹는다. 먹을 거 터졌는데? 대박인데.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까지. 저는 쿠앤크. 저거 쿠앤크 파란색 맛 토핑 쿠앤크 먹어보겠습니다. 토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오레오 가루 맛 나고 가루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쵸? 또 살짝 흘렸어. 맛있겠죠? 이거는 쉐이크 오레오 쉐이크 맛 비슷해. 오플레 맛있어. 지금 초코만 너무 먹어서 좀 물리긴 한데 부드러운 오플레 기본 맛에 확실한 오레오 가루 맛. 진짜 오레오 가루 느낌 맛밖에 안 나요. 맛있어. 전 다크초코가 씹히는 맛이 더 좋아서 추천하고요. 초코는 쿠앤크. 오레오 좋아하시는 분은 쿠앤크 드세요. 근데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먹는 맛. 시원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추천하는데 얘는 10점 만점에 4.5점. 좀 더 낫다. 한 2점 정도? 일단 맛있어요. 이것도 추천합니다.